그래서 저희가 이제 랜덤하게 하려면 랜덤하게 폭탄이 나오거나 랜덤하게 두더지가 나오거나 그 매스 랜덤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아마 제가 30 비율을 만들어놨네. 두더지 30, 폭탄 20, 빈칸 50. 그러면 요런 거 그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두더지 30, 폭탄 20인데 제가 0.5라 그랬죠. 이거 0.2 이래야 20% 아닌가요? 하실 수가 있는데 요게 제가 0.5로 해둔 이유가 있어요. 요런 거는 좀 테크닉 같은 건데 이거는 잘 보시면 좋아요. 확률이 다를 때, 서로 간의 확률이 다를 때 적용하는 방법. 자, 여기서 매스 랜덤에는 여기 랜덤 밸류 보이시죠? 저희가 어떤 랜덤한 숫자를 뽑았어요. 여기서 랜덤한 숫자를 뽑았는데 예를 들어 얘가 0.2다. 0.2다 하면 저희가 고퍼보다 작으니까 고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0.2면 여기. 그러면 폭탄이 나오는 조건은 예를 들어 0.4부터 0.5까지. 그거면 요거. 여기가 적용돼. 만약에 0.6, 0.7, 0.8 이런 숫자가 나오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3, 5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다시 보시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봐야겠다. 0부터 9까지가 있을 때 0, 1, 2가 나왔을 때는 3보다 작으니까 두더지가 나오고 4, 5가 했을 때는 5보다 작으니까 폭탄이 나오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 누적을 해준 겁니다. 이게 만약에 0점이면 정말 까다롭거든요. 이게 0점이면 매스 랜덤 이 하나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씩 확률을 쓸 때는 요런 누적 확률. 고퍼는 0, 1, 2까지. 폭탄은 3, 4까지. 나머지는 5, 6, 7, 8, 9까지. 이런 누적 확률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누적 확률이 가능한 게이 if라는 특성과 얽혀서 그래요. if랑 else if. 요거는 뭐죠? if랑 else if의 특성. 요거 if가 아니면 else if가 되는 거잖아요. 요게 false면 요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거 고퍼가 이건데 그게 아니면 요거죠. 고퍼가 이거고 밤이 이건데 밤이 여기까지. 고퍼가 3개고 밤이 5개까지인데 if의 특성이 요거는 제외잖아요. 요거가 제외할 때 나머지 거. 5개 중에 앞에 3개 제외한 경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이 else 부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부분도 특성이 이렇게 원래 전체인데 여기 고퍼% 이렇게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밤% 제외를 하니까 나머지 5개만 남아서 50%가 되는 거죠. 가끔씩 확률을 할때그 곧이곧대로 30%, 20%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적된 거를 쓰는 케이스도 있다. 그게 if의 특성이니까. 그래서 다시 두더지 접기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셋 인터벌을 1초로 한 이유는 아시겠나요? 셋 인터벌 1초로 한 이유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데는 2초가 소요되는 건 맞지만 저희는 이 구멍에 대해서 1초마다 판단을 해요. 1초마다 뭔가 올려줄지 내려줄지. 그리고 뭔가 올라와 있으면 홀이 트루가 되기 때문에 뭔가 올라오고 있으면 이게 트루가 되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거고 빈칸에 대해서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잡기. 두더지 클릭해서 잡으려면 이벤트 붙여주면 되겠죠? 각각의 칸, 셀들 안에 있는 고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항상 셀 안에 고퍼랑 밤이 따로 있어요. 셀 안에 고퍼랑 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셀에다가 붙여주시면 뭐 셀에다가 붙일 수도 있거든요. 뭐 이벤트 버블링 이런 거 활용해서. 그런데 대신에 셀에다가 붙이면 저희가 클릭을 했을 때 현재 고퍼가 있는지 아니면 두더지가 있는지 그거를 고퍼랑 두더지랑 같지. 고퍼가 있는지 폭탄이 있는지 구별을 해줘야 되니까 그게 구별하실 분들은 이 셀에다가 붙이시면 되고 나는 구별하기 싫다 하는 분들은 고퍼, 밤 각각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버블링을 활용할 때랑 아니면 그냥 개별적으로 할 때랑 그것도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처음에 잘 구별 못하겠다 하면 그냥 개별적으로 붙여보고, 이게 불편하다 하면 이벤트 버블링에서 더 상위 태그에다 붙여보고, 이런 거는 경험이 쌓이면 어떤 게 더 편한지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셀즈가 뭐였죠? 셀즈는 항상 이 셀들 전부 다 선택한 거, 아홉 칸을 다 전부 다 선택한 거고, 그 아홉 칸들 반복문 돌면서 각각의 셀에서 고퍼 찾아서 add 이벤트 리스너, 그리고 마찬가지로 셀.query selector bam 해가지고 네, 폭탄을 클릭하는 것도 되죠. 이거는 폭탄 클릭.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엔 다른 클래스가 있어요. dead. 네, dead가 이제 그 고퍼가 한 대 맞아서 눈물 흘리고 있는 네, 그 이미지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요거. 네, 저희가 마우스로 두더지를 때렸다. 그러면 두더지가 이제 우는 표정으로 바뀌고 또 내려가요. 우는 표정으로 바뀌고 내려간다. 그리고 요 클리어 타임아웃에서 기존 내려가는 타이머는 제거해줘야 돼요. 왜냐? 기존의 타이머는 1초 뒤에 사라지게 해놨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지금 누른 즉시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이 1초 뒤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원래 정상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이렇게 1초 뒤에 내려가게 한 건데, 저희는 이게 올라가는 도중에 때릴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도중에 때리면 그 때리는 즉시 내려가야 되니까 기존의 1초 뒤에 사라지는 이 타이머는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거를 해주는 거고, 또한 때리고 난 뒤에 dead 요것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 이거를 제거를 안 하면 한 번 두더지를 때려 잡았을 때 그 다음에도 울고 있는 두더지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저희는 두더지 하나 때려 잡았으면 다음에는 새로운 두더지가 이렇게 올라와야지, 기존에 때려잡은 울고 있는 두더지가 올라오면 안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폭탄도, 폭탄은 밤이었고, 폭탄이 터지는 게 뭐였더라? 폭탄이 터지는 게 붐. 예, 데드 대신에 붐이네요. 붐 이런 식으로. 폭탄은 이게 붐이 나오면 폭탄이 터진 이미지가 되고, 그러면서 내려가고, 마찬가지 이유로 예, 기존 내려가는 타이머는 제거해야지 즉시 또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다 내려갔으면 예, 폭탄 터진 거 그 이미지 제거를 해줘야 그 다음에는 쌩쌩한 폭탄이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해보면 예, 이러고 있다가 누르면 예, 이렇게. 이게 처음에 살짝 버벅거리는 게 그 이미지 처음 로딩, 브라우저가 한 번 로딩한 이미지는 이렇게 빠르게 다 로딩을 해주는데, 첫 로딩일 때는 조금 버벅거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 고퍼 이미지를 조금 그 사이즈를 줄이시면 됩니다. 지금 고퍼 이미지가 너무 커서 살짝 버벅거리는 것 같거든요. 버벅거리는 걸 막으려면 고퍼 이미지를 예, 리사이징, 제가 리사이징 된 거 그 깃헙에 리사이징 된 걸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처음만 버벅거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잘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점수 같은 거 매겨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클릭할 때 점수 1점씩 주고, 초는 이렇게 쭉 내려가서 타이머가 0초 되면 더 이상 클릭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몇 점 얻었는지 예, 체크할 수 있게. 두더지 잡기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에 이벤트 루프에서 이렇게 뭐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다시 안 올라가는 그 현상 있죠. 그 현상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거가 이 강좌의 가장 핵심이었고, 예, 저희가 복습을 해야 될 부분이고, 요거 나머지 부분 완성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 여기 폭탄까지 똑같이 예, 폭탄도 똑같이 만들었고요. 점수 주기, 점수 주는 거는 쉽죠. 점수는 저희가 두더지 클릭할 때, 1점씩 주기. 점수 1점 주고, 스코어 저희가 했나? 네, 스코어 있네. 그리고 스코어 부분이 여기에 있죠. 네, 요거 1점 올려주기. 그래서 요 부분 추가하면 점수가 기록이 될 거예요. 처음만 렉 걸리는 거지.
근데 버그 발견했다. 같은 두더지를 계속 클릭하면 점수가 올라가네요. 같은 두더지 계속 클릭하면 점수가 올라가니까 요거는 막아줘야죠. 하나의 두더지 한 번만 점수 올라가게, 이런 거 버그 발견. 그래서 제가 게임할 때 버그 발견하려면 일반적인 경우로, 일반인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좀 특별한 독특한 사람이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번만 클릭하면 되는데 막 이게 광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해야지 버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게 문제가 되는 게 나중에 폭탄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누르면, 폭탄 여러 번 누르면 이제 목숨이 바로 이렇게 몇 개씩 여러 개가 그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버그 하나 발견한 거, 그것도 나중에 해결을 해보고요. 시간초, 이제 시간초 설정하기. 시간은 저희가 위에 타임 이렇게 해서 60초 동안 몇 점 얻었는지, 이런 거 할 때 60초 다 기다릴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항상 저희가 개발할 때는 이렇게 10초 더미 데이터, 데이터를 저희 마음대로 편한 대로 바꾸고 그렇게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꼭 1분짜리 게임이라고 해서 매번 테스트할 때마다 1분씩 하는 거는 좀 그 미련한 짓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60초 매번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게임 종료 잘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0초로 잠깐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넣나? 여기다 넣죠. 게임 시작하자마자, 게임 시작해서 이렇게 하기. 요 부분 추가를 했어요. 요 부분. 이제 저희가 시간초가 있으니까 게임 시작, 게임 시작 버튼 누르면 바로 시간을 이렇게 0.1초마다 숫자를 어떻게 하고 있죠? 숫자를 0.1씩 빼고 있죠. 이거 잘 보시면 요 오른쪽 부분 식을 풀이를 해보면 이거예요. 타이머 0.1 이렇게 요거거든요. 요거를 다시 풀어서 쓰면 이거죠. 방금께 왜 이렇게 풀어서 쓰이는지 모르시면 안 돼요. 방금께 요겁니다. 다시 돌리면 얘 돌아가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게 할 수 있고, 얘를 다시 또 돌리면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 근데 소수점 안 쓰고 소수점이 더 깔끔한데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이게 숫자끼리는 컴퓨터가 소수점 계산 잘 못한다 그랬죠. 컴퓨터가 마이너스 0.1 하면 0.1 못 빼는 경우가 생겨요. 막 이상한 짜투리 남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소수점이 들어있을 때는 항상 정수로 먼저 바꾼 다음에 빼주고 다시 마지막에 10을 나눠서 소수로 만들어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면 100을 나누고, 소수점 셋째 자리면 1000 곱했다가 1000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0.1초마다 이렇게 시간이 막 10초였다가 9.9, 9.8, 9.7, 9.6, 9.5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set timeout. 시간이 0이 되면 게임 오버 이렇게 나와야겠죠. 근데 이 게임 오버, 이 얼럴트 쓸 때는 항상 얼럴트가 화면 그리는 거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쵸? 얼럴트가 화면 그리는 거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얼럴트 쓸 때는 set timeout에서 시간 조금 줘야지 화면이 다 그려진 후에 얼럴트 된다. 그것도 저희가 많이 봤었죠. 이 얼럴트로 할 때 항상 마지막에 안 그려지는 그런 버그. 근데 그게 버그는 아니고 브라우저의 그 화면 그리는 거랑 얼럴트 이런 게 다 동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10초에서 해보면 이렇게 뜨고, 이번에는 점수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두더지 나와라. 저희가 7점, 이렇게 7점 얻은 걸로. 근데 이제 버그가 있었죠. 저희가 이렇게 같은 두더지를 계속 누르면 점수가 계속 쌓이는 이런 버그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거, 같은 두더지 여러 번 눌렀을 때 해결하기.
그래서 두더지 게임 자체는 자체는 쉬워요. 이런 버그들 빼면 이렇게. 왜냐면 이 애니메이션 자체를 다 대부분 CSS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그 아까 다시 안 올라오는 버그 그런 것들 해결하려면 이벤트 루프 이런 거를 복습하고 또 이런 버그에 직면했을 때 그거를 적용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벤트 루프, 뭐 비동기 이런 개념 복습을 다 철저히 해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문제에 마주하더라도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복 점수 나오는 거 막아야 되고 셋 타이머 적용해야지만 여기 0초로 보인다. 셋 타이머 적용 안 하면 이렇게 0.1초로 남아있다. 그래서 제 책에서는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가 방금 라이브로 버그를 하나 찾아냈기 때문에 그 버그까지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더지 한번 클릭했을 때 다시 점수를 얻지 않게 하기.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클릭했다는 거를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까? 한번 클릭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if event.target.classList contains dead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dead가 아니면이니까 앞에 느낌표 그러면 점수 주지 않기. 요게 뭐죠? 요 뒷부분만 보면 이미 한 대 얻어맞은 애죠. 한 대 얻어맞은 애는 이렇게 들어있고 한 대 얻어맞지 않은 애는 느낌표 붙어있고 그러니까 한 대 아직 얻어맞지 않은 애들만 클릭했을 때 점수를 주겠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맞은 앤지 안 맞은 앤지는 이 데드가 붙어있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한 대 얻어맞지 않은 애들만 클릭했을 때 점수 주기 이런 식으로 버그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점수가 안 쌓이네. 왜 점수가 안 쌓이지? event target.classList contains dead. 아, add dead. 아, 이게 문제다. 요것도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add dead. 여기서 이미 추가해버리죠. 윗줄에서 이미 추가했는데 그 다음 줄에서 검사해봤자 이미 항상 추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false가 될 수밖에 없네요. 여기서 이미 추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요 코드를 이런 위쪽으로 코드 순서도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자바스크립트 할 때 진짜 많은 거를 다 동시에 보고 있어야 돼요. 코드 순서도 봐야 되고 비동기 있나 해서 비동기 있으면 이벤트 루프 분석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렇게 중간에 버그나 논리적 모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1점 얘도 1점만 갖고 광클에도 1점씩만 오르죠. 1점씩만 다시 항상 한 번 더 여러 번 따다다닥 해도 1점밖에 안 누르죠. 한 번 눌린 애들은 1점만 준다. 그래서 네, 이렇게 if문으로 감싸서 제가 버그를 해결했어요.